제가 질문을 많이는 못 드리겠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저분은 도대체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왜 하게 됐을까?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, 혹시? 어? 아니 뭐 사투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예, 네.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사투리를 한번 해보세요. 사투리요? 예. 이거를 변화하기 전에 목소리는 어떠셨는지 지금 궁금해요. 기억도 잘안 나는데요. 예. 지금 가끔 이제 뭐 방송에서 뭔가 이제 꽁트나 튀어나와요? 이런 걸 하게 될 때, 예. 이제 저희 어머님이 경상도 분이라서, 아, 해보세요. 네. 원단. 가장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, 네. 경상도 사투리 맞죠? 예. 아, 네. 세구나. 이런 거. 근데 좋지 않아요? 그랬드래요? 뭐 이런 전혀? 예. 강원도 사투리. 네. 그랬었죠. 그리고 목소리도 누님들 덕분에 제가 누님들한테 말을 안 질려고 네, 말싸움을 엄청 했었어요. 아이, 네. 중요한 게 이것 때문이네. 보니까 근데 성공하면 진짜 누님한테 안 질라고 말을 배우다가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말대꾸 할수 있고 예. 또 투정 부릴 수 있거든요.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. 아. 불평불만 있는 아이들이 말 잘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말은 잘하는데 좀 호감은 안 가잖아. 호감은 예. 미소로 아, 예. 미소로 아, 네, 오늘 알려드리는 것으로 예. 윗입술 많이 사용하는 발음 훈련으로 미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혹시 그거는 아세요? 어떤 제가 거요? 이제 그 배운 거는 아에 이오우 소리 하나하나마다요. 우리 장기가 좋아진대요. 아 소리는 폐가 좋아지고 아 이렇게 길게 하면 폐가 울려요. 그다음에 어 그러면은 간. 그다음에 으 하면은 뭐가 좋냐면 신장. 그다음에 이 심장. 그다음에 위가 좋아지는 오. 온데요. 이옴 소리라고 들어보셨죠? 네. 옴 진리교라는 게 오만은 그 진리의 네. 소리. 그 진리의 소리 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리의 소리 오요? 그게 네. 오 소리가 위에서 난대요. 아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, 엄마 이렇게 아기들이 얘기를 하는 게다 오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네. 얘기 들어보니까 복식호흡도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. 복식호흡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요거 뭐 요렇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저는 네. 아이들 강의 요만큼 들으면 금방 좋게 할줄 알았더니 엄마가 저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따라하래가 몇 명이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, 그럴 수 있습니다. 예. 토요일 이제 방송이 나가잖아요. 예. 그걸 녹음을 하세요.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면 도움이 되겠죠. 혹시 그 권대희 씨가 하는 네. 학원에 꼭 가야지 되는 거 아닐까? 왠지 아닙니다. 학원까지 가줘야 아닙니다. 뭐가 될것 그렇지 않아요. 같지. 요거 갖고 될까 싶기도 해요. 이걸로 그래 해보세요. 아, 네. 예. 일단 믿으십시오. 예. 열심히 하면 된답니다. 네. 녹음해서. 자, 그러면 그 권대희 씨는 오후 데이트를 위해서 예,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예. 고맙습니다. 예. 네. 고맙습니다.